다녀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태리지? 몽블랑이 저 프랑스 거 아니야? 프랑스에 있는 산이 몽블랑이고 브랜드는 이태리 건가? 아 그래? 뭐 우리도 알아. 나도 몰랐는데. 이걸 봐, 써봤어야 이제 알지. 몽블랑이 원래 이탈리 거예요? 이분들은 더 몰랐지 않을까? 스위스 아니야? 아 몽블랑 스인가? 약간 느낌도 스위스 같다. 스위스 어감인데? 몽블랑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태리 말은 아니잖아. 몽블랑. 메이드 인 스페인, 메이드 인 이탈리아 두 가지라고. 짬 아니고요. 이거 이제 보증서만 체크한 거냐. 나 버렸어 그거지. 보증서만 체크한 거냐. 이거는 왜 또 젊은이라서. 야 너 이거 뭐 사, 중국에서 왔냐? 뭐래. 뭐야 이거. 뭐 위에서 뭐 촬영하셨어요? 뭘 촬영해? 뭐 촬영하셨어요? 아 뭐 자랑했냐고? 어 아까 그거. 아 아이패드랑. 아이패드. 전화 그런 거? 아이패드를 보여드릴까? 뭔가 사셔가지고 잘 보였지. 이게 오늘 이게 한해 거예요? 되게 많아. 과연 이걸로 중계할 날이 올까? 우와. 이번에 저거 한 거야? 아니 아이패드 새 거. 뺏어 주마, 뺏어. 뭘 뺏어? 오빠, 저 들어봐도 돼요? 네, 그러니까. 아, 근데 너무 작다. 가벼워요? 무게는. 그렇지 않나? 13인치는 너무 커. 그지? 그냥, 이런 용으로 쓰기엔 딱 이 정도가. 근데 이렇게 하면 좀 그렇잖아요. 이거는 뭐 그렇게 해. 13인치가 이건 확실히 편하더라. 넓어서. 이건 좀 좁으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키감이 안 좋아 이 아이패드용. 저 껍데기 여기 있었어요? 껍데기 여기. 예쁘다. 내구성 테스트하자고? 아 던져보자고. 아니 이거 어, 이러다가, 이거 해보라고 이거. 이러다가 진짜 던져줘 이거. 휘어진다는 해봐요 라고. 야 휘어줘. 오 휘어줘. 아이. 뻑 터질 거 아니야? 근데 아니야. 어? 감스테이 샷건 한번 해야 되겠다. 어. 너나이. 형탄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예쁘네. 테크리뷰 해야 되겠네. 두 가지로. 그죠. 소리 났는데 좀 아쉽죠. 아. 이거 유일한 단점은 그 다른 나라 테크리뷰에도 별로 안 나오던데 이렇게 뒤로 접었을 때 이게 눌린다는 거. 물론 이제 입력은 안 되는데 이 눌리는 느낌이 있어서 이게 뒷부분 접었을 때 안 접으면 돼. 어? 아니 보통 이렇게 하게 되지. 하고 있으면. 눌리진 않는데 접히면 이미 입력은 안 되는데 그 이 전 거는 이제 접어서 안으로 들어가잖아. 이건 그냥 심플하게 그냥 이렇게 접는 거야. 안 담그면 아 줄 먹으면 되는구나. 눌리진 않는데 손 감각이 이제 조금. 저는 왜 귤 썩은 거 줬어요? 아니구나. 안 해놔서. 아 패드를 접으라고? 진짜 맛있다. 그지? 응. 초콜릿은 맛있지. 근데 몸이 안 좋아서 그렇지. 확실히 맛있어. 이거 오세한 거 아닌데? 초콜릿도 맛있어. 응. 아몬드도 있구나. 아, 로튼 귤마토? 또 뭔가 약간 유명한 데인가 봐요. 초콜릿 먹고 귤 먹을 때 단맛이 떨어지네. 역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맞아요? 사운드 10 I 1 맛있어. 수법 귀중급 하는 도기모자 대유행. 그러나 괴성제가 쓰면 안본. 어, 잠깐만요 피디님 잠깐만요 가져올게요. 뭘 가져와. 이걸 나한테 씌우겠다는 거 아니겠지 설마. 아니 쓰셔야죠 방송을. 뭐라고? 뭐라는 거? 방송을 위해서 쓰셔야죠. 지금 우리가 저거 가지러 갔는데 문성희 형이 쓰는 걸로. 뭘? 그거 요즘 힙한 모자. 뭐 또 가져왔어? 응. 그런 거 다 어디서 맨날 그렇게 가져와? 응? 요새 뭐 넘쳐나요 요새 1가구 1 아, 뭔지 아실걸요? 아 이거 토끼? 네. 아니 그러니까 맨날 그렇게 힙한 거 어디서 다 찾아내냐.
아니 넘쳐나요. 이렇게 다 가지고 그런 아이템들이. 아니 아니 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약간 핀트가 그 토끼 모자가 아니라 항상 이런 힙 아이템들을 어떻게 계속 찾아내냐는 거지. 우리가 우리 앞서 있는 앞서가는 방송이잖아. 어? 뭐해 평소에? 스마트폰만 이사실 잠시하는 거야? 우리 스케줄 그렇게 안, 다양하지 않다고? 우리 하루 종일 이 생각만 하는 거지. 유튜브 하실 거예요? 왜 갑자기 물어봐요? 아니, 이건 진짜 기획자는 편집자까지 있어야 옛날처럼 거의 아마추어 하는 게 아니고. 아 지금 같이 하자는 제안한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냥 제안을 드린 거죠. 실제로 못하니까 아이디어를 많이 들을 수 있죠. 아,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하게 되면 꼭 구독 눌러주세요. 이건 뭐야? 저 오프닝만 잠깐 해봐요. 오프닝만. 에이. 오프닝만 해. 에이. 1분 1분. 아, 나는 머리를 만지고 와. 저거 쓸 수가. 아니 이거면 안 살잖아 이게. 뭘 써? 한번 써. 아니 뭘 써요 그래? 잠깐 한번 써보고 안 맞으면. 아 화면 밖에서. 어차피 너 모자 써 상관없네. 어차피 모자 썼네. 나는 모자 안 써서 안 돼. 모자 썼네. 한번 해봐. 한번 해봐. 나중에. 카메라 밖에. 왜요? 여기서 해봐. 여기서 해봐. 지금 무슨? 아, 찍지 마. 찍지 마. 내가 시차 적응 안 된다고 먹잇감을 그냥 줄 것 같아. 호주에서 여기 시차 적응 말도 안 했어. 마동석 씨도 하고 그냥 다 했어. 이거는 그냥 다 해. 맞아. 일단 하고. 지금 해야지 설한단 말이에요. 대본이. 일단 하고 일단. 하면서 벗으면 돼. 이거 딱 대사 부분 있거든. 일단 하고. 부끄러워해. 나이 많네. 아 뭐야. 풀은 잘한데. 아 풀으니까 3, 2, 1 수법 귀중백 그 나이 먹고 부끄러운 게 있음. 토끼모자 대유행 하는 토끼모자 하는 쫑긋 귀중백 쫑긋 토끼모자 이렇게 해도 돼요. 수법 아, 귀중백 하는 토끼모자 대유행 그러나 배성재가 쓰면 안 본 눈 삽니다. 안녕하세요. 11월 28일 수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오렌지 캐러멜의 아잉 드렸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은 요즘 그 양쪽 귀가 쫑긋쫑긋하는 토끼모자가 대유행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게 뭐 최강 인싸템이라고 해서 연예인들이 한 번씩 다 써봤더군요. 트와이스, 워너원, 엑소, 마동석 씨, 레드벨벳, 강호동, 송지호, 이민기, 제니, 그리고 윤태진 씨까지 그 손 부분을 누르면 공기가 들어가면서 올라가는 거라고 합니다. 예.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는 없어서 못 팔 정도라고 하는데, 이게 신상품이 또 저희에게도 입수가 됐네요. 좀 늦었네요. 베테는 워낙 힙해서 초창기였으면 한번 써봤을 텐데. 어쨌든 옆에 지금 두 분은 있습니다. 이따 박문성 의원 한번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은 솔로들의 교집합 사연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박문성 의원과 돌아올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 전에 아무 말 문자 소개 타임 프리 선언 문자 보내실 곳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고릴라와 모바일 메신저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배성재태는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 TV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녹음 일정은 배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띄워놓을 테니까 들어와서 확인해주세요. 상품 소개해드리죠. 이걸 누가 보내준 거 아니지? 산 거지. 맞춤 수트 상품 상품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노랑통닭 반올림 피자샵 세가지맛 디디치킨 난닝구닷컴 셀로닉스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 피자 알볼로 게임펍 성원 에드피아 프라닭치킨 ABL 생명보험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알바천국 파리바게뜨 2588 대리운전 신한카드와 함께합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5126님, 형 저 3주 전에 여친이랑 헤어졌어요. 진짜 프리예요. 고유나님, 아, 베텐데따 축덕돼서 이강인 선수 팬이 됐고 발렌시아 가려고 스페인어 공부 중입니다. 베디랑 박펠레 책임지세요. 라고 했습니다. 5126님 거를 제가 너무 붙여서 그냥 넘어갔네요. 어서 오시고요. 고유나님은 저희가 이강인 선수 얘기는 박문성 의원이랑 딱 한 번 했는데 최근에 벌써 그렇게 발렌시아 가려고 공부까지. 예, 멋지네요. 그래도 이강인 선수가 아직 10대이기 때문에 지금 팬이 돼서 시작을 하면 한 20년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좀 베테는 뭐 축구 선수의 팬이 될 수도 있고 또 아이돌의 팬들도 있고. 예, 갈 수 있는 테크트리가 참 많습니다. 정도현님, 친구들과 오늘 신동사 봤어요. 전 해리포터 덕후라서 재밌게 봤는데 나머지 두 명은 꿀잠 자더군요. 아, 베디는 해리포터는 안 좋아하세요? 있습니다. 해리포터 굉장히 좋아하죠. 네, 군대 있을 때 그 마법사 아이돌, 그게 아, 군인들 사이에서 영문판으로 읽는 게 이상한 유행이 돼가지고 읽으려고 샀다가 거의 못 읽었습니다. 양승우님, 조별과제 리더가 제일 편하다 그랬는데 아무도 일을 하지 않습니다. 리더십의 차이인가요? 이번 학기도 망했습니다. 네, 그렇죠. 리더가 일을 잘하면 조별과제 점수도 잘 나오지만 그 우정이 오래갈 수도 있는 거고. 예. 양승우님이 문제네요. 예. 5080님, 배성재씨 국물 닭발 통닭발 뭐가 좋으세요? 회사 사람들이랑 내기했어요. 있습니다. 아, 저는 닭발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글쎄요. 예. 프리선언이었습니다. 국물 닭발이 뭐 국물에 자작하게 하는 떡볶이처럼. 고양이 키우면 여자들한테 인기가 좋대서 집에 고양이를 들였는데 알고 보니 사기였나요? 붕어빵 나눠 먹을 사람 없어서 한 봉지 다 먹다 보니 어느새 뚠뚠해졌나요? 2019년 대입 수능 국어 영역 31번 문제보다 연애가 더 어렵게 느껴졌나요? 그렇다면 얼른 오십시오. 외로운데 날씨도 춥고 일도 안 풀리는데 배까지 고픈 그대들과 함께합니다. 모솔 솔로 싱글들의 처절하고 찌질하고 비참한 외침. 비연애자들 중 챔피언을 가려내는 시간. 비연애 챔피언스 리그. 할 일 없이 가만히 있는 게 더 힘든 비지맨. 아, 축구 해설위원을 꿈꾸는 박문성 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외출 안 하고 집에서 혹시 그냥 완전한 휴식. 뒹굴뒹굴. 그런 날도 있습니까? 있죠, 혼자. 아, 있어요? 그럼요. 몇 년에 한 번쯤 찾아옵니까? 그런 날이. 많은데? 많아요? 슬픈데? 예. 그렇군요. 오진화님이 문자를 보내셨는데, 네네. 지성파크 레인저스에 패배한 문성파크 레인저스, 팀 삭방 실화냐? 끝인가요, 진짜? 라고 물어보셨는데, 이게 팀 삭방이라는 게 그 생소한 용어잖아요. 이게 약간 비속어 같기도 하고, 무슨 뜻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대결에서 지는 팀이 팀을 삭제해라. 아. 이제 그걸 이제 걸고 싸우는 걸 팀삭방이라고 하는데. 채팅창에 지금 팀삭방. 그러니까 나도 지금 거기서 봤어. 이 삭자가. 아, 살쾡이 그 삭을 넣어가지고 팀삭방이라고 하신 분 있는데. 야, 근데 저기 진짜 우리, 우리 박지성 군. 네. 좀 심해. 사망했다 내 팀아 나오고 있고요. 야, 자기는 그 아직도 그저 할 일도 많고 이러면 조금 좀 쉽게 해야지. 쉬엄쉬엄 해야지. 아, 기가 막힌 킥을. 골로 연결시켰더라고요. 근데 그거 사실 버그 아니에요? 아니, 그 끝나고도 자기가 얘기했어. 자기 크로스 한 거라고. 아, 그래요? 아, 솔직하게 얘기했네요. 제가 그 게임 하시는 거 부산에서. 게임 자체 예. 진짜 재밌었어. 그 팀 삭방을 하기 전에 그 박진성 위원이랑 밥을 또 먹었어요. 그 전에. 그래가지고 가기 전에 먹자 그래가지고 먹는데 아, 형 어떡할까? 뭐 이런 식으로. 그거 재밌을까? 뭐 이래가지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거 네가 무조건 이겨야 재밌다. 거기서 할 말이야? 하다가 져버리면 그러면 이거는 요즘 트렌드에 안 맞는다. 아니 그 밥을 언제 먹었어요? 그 직전에. 저 금요일? 아니 그러니까 방송위원회 잠깐 왔을 때는 이제 주말이었고. 네네네. 그러고 또 있다가 그 박지성 의원이 또 밥 먹자 그래가지고. 아 그래서 한번 연락 왔잖아. 네. 아 저는 사실 토요일 날 주말에 붙었잖아. 네. 금요일 밤에 만났어요. 그래요? 우리 집 앞에서 만나서
저녁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거든. 왜 내부자 거래를 해요? 아니 그냥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뭐 이렇게 경기도 보면 전에 아. 모여가지고 뭐 전야제처럼 하잖아 해서 아 개체량 개체량 했군요. 예. 좀 그러면서 이제 좀 물론 이렇게 결의를 다지는 동시에 얘기를 했지. 뭐라고요? 할 일 많지 않니 넌? 그렇죠. 나 이게 마지막이다. 채팅창에 구걸했네. 야 근데 와, 이게 승부조작. 이게 역시 선출은 선출이야. 네. 들어가면 진짜 경기가 딱 들어가니까 눈빛이 확 달라지더라고. 아 부당거래가 완전히. 아 대본 썰이 있다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결과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건 대본이 아니, 아닙니다. 경기는 진짜 말해 리얼이에요. 경기는. 아 근데 네. 그래서 진짜 이게 어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저도. 박문성 의원은 할 걸 다 했어요. 청탁도 하고 부당거래 시도도 하고 조작 시도 다 했는데 결국 결과는 아, 다큐로 나왔습니다. 자 내 아버지랑 밥도 먹고 해? 뭐 다 했어 내가. 아, 뭔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설명을 드리면 어쨌든 그, 박문성 의원이 지금 구단주가 돼서 축구게임의 어떤 팀, 프로선수들. 컴퓨터 축구게임. 예, 네. 모아서 이제 박지성 의원의 팀과 이제 붙어서 한 팀을 삭제시켜버리는. 네. 멸망전이라고. 멸망전이죠, 멸망전. 네. 네. 자, 아무튼. 하셨는데 박문성 의원이 너무 보고 싶어서 혼자 부산에서 열린 축구 게임 대회에 다녀왔어요. 어 왜, 진짜요? 왜요? 왜요? 여성분인데 박문성 의원과 사진 찍고 싶어서 튀는 응원 머리띠를 만들어갔지만 직접 만나지 못하고 서성대다가 경호원에게 쫓겨났어요. 천명배우 박펠레의 구단주 연기를 직관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아 저 이분 멀리서 봤다. 봤어요? 네 그리고 이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셨더라고요. 네. 사진을 저희에게도 보내주셨고, 그, 네. 머리띠, 그. 어, 진짜 이렇게 하셨네? 미니마우스 머리띠인데, 양쪽에 문성문성 써놓. 이러니까 쫓겨나지! 현선님 보고 싶어요! 이거 즉시 쫓겨나는 머리띠예요. 꼭 이렇게 하고 꼭 올라와주세요, 저희 목동으로. 아, 예. 집 앞이나. 쫓겨나는 걸 봤습니까? 아, 그건 못 봤어요. 아, 그건 못 봤고. 그럼 제가 좀 가서 네. 뭐라고 했겠죠. 아, 채팅창에 지금, 아니, 쫓겨나는 거 봤으면 말려야지, 이러고 있는데. 그니까, 그건 못 봤습니다. 네. 아, 줌통령이라고 하셨는데. 그 젊은 여성분이세요. 아,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팀 해체 축하드리고요. 네. 뭘 축하해 그거를. 앞으로 어떤 일로 우리를 즐겁게 해주실지. 뭐 이 산 올라가다가 좀 내려오면 다른 산 올라가면 됩니다. 이게 산 많습니다. 아, 우리나라는 산이 많죠? 산 많습니다. 예. 보통의 3분의 2가 산인데 박문성 의원이 오르지 못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자, 머리띠에 지성 썼으면 절대 안 쫓겨났을 거예요. 문성 써놓으니까, 아, 즉시 강퇴. 하여튼 박수방 심했어, 이번에! 이제 이강인 산 타는 거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습니다. 뭐든지 뭐, 예. 또 산이 네. 있겠죠? 등산한다, 내 팀아. 내가 여기서 쓰러질 것 같냐? 자, 코너 속의 코너 박펠레의 마이너리티 리포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새로운 1패예요. 아, 지난주 한국 축구 대표팀이 호주 원정 평가전 두 차례에서 첫 패배를 기록할 것이다. 벤투 감독이 질 것이다. 그리고 한국 축구 망해라! 라고 소리까지 질러주셨는데 정말 2018년 들어서 최고의 경기를 보여준 벤투호입니다. 예. 저희 우리 벤투 형은 저한테 한번 와서 맥주 한잔 사야 됩니다. 오리가도. 네, 벤투 부페 행진. 아니 사실 이번에 주력도 그렇게 빠지고 참 힘든 원정이었는데 이게 누구 때문에 이렇게 안 좋습니까? 야, 이거 뭐지? 아 저는 정말 그 4대 0 경기 너무 오랜만에 우리나라 대표팀 걸 그렇게 잘 되는 걸 중계해봐가지고 하면서 계속 박문성이 생각났어요. 왜요? 형 고마워. 망해라가 제 위에서 계속 매열에 치는데 그 저주가 예. 아 저는 그 황의조 선수가 네. 각도 없는데 때린 거 있잖아요. 네. 그걸 꼭 그런 느낌이었어요. 박문성 망해라! 그런 거 진짜 그거 동기부여가 골키퍼 얼굴 맞으면 죽었겠는데 진짜.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제대로 됐던 황의조 선수가 속보 벤투 머리띠 쓰고 목동 출발 머리띠에 문성 네. 자 이거 대단한 저주였어요. 진짜 감사하고 1승 1무 이번 주 예측은 영화로 가보겠습니다. 영화. 11월 23일에 청룡영화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아직 모르고 최우수 작품상을 실화로 바탕으로 한 영화가 받을 것인지 만화 원작 영화가 받을 것인지 저희가 이렇게 힙하게 나눠봤습니다. 실화 바탕으로 한 영화는 1987 공작 암수살인이고요. 그리고 만화를 원작으로 한 영화는 리틀 포레스트. 이게 일본 드라마 겸 영화가 원작이긴 한데 그 전에 또 만화거든요. 원작이. 그리고 신과 함께 죄와 벌. 주호민 작가의 웹툰 원작이죠. 자,
3대2의 싸움인데 과연 어떤 영화가 최우수 작품상 안시성은 없냐고 후보에 안 올랐죠. 그요. 아, 제가 뭐 전 상관없습니다. 예. 어떻겠습니까? 다 보신 건가요? 여기서 암수살인만 못 봤어요. 나머지는 다 봤어요. 천명 배우의 예리한 시선이 느껴진다고 지금 고심 중입니다. 자, 박펠레 대 파괴왕 대결 펼쳐보고 싶다고 하신 분이 네, 과연 누가 망할까요? 누가 누구를 파괴할 수 있을까? 뭐든지 전 이길 거예요. 방금 대본 고르는 천명 배우의 표정을 봤다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한번 실험해보자고 하신 분이 있어요. 신과 함께 골라달라고. 아, 진짜요? 네. 그래볼까요? 누가 파괴되는지. 저주왕 대 파괴왕. 아, 이러면 지구 멸망전인가요? 모르십니까? 팀삭방 또 하는 건가요? 제가 팀삭방이면 저희가 TV를 걸리는 것 같은데 저희는 걸고 싶지 않고. 배텐도 망해라. 아, 네. 배텐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자, 펠펄 토론 가자. 네. 자자. 선택. 알겠습니다. 네. 파펠레. 선택은? 신과 함께 죄아벌이 봤습니다. 아, 신과 함께 죄아벌. 반응 뭐지? 자, 아, 지금 배텐 유니버스 자체가 굉장히 위기에. 아, 속보, SBS 파산. 하셨네. 아, 저희 박문성 의원의 공식 그 대변인 저희 아니기 때문에. 아, 지구야 미안해. 정면 승부 잘 봤다. 자, 아, 여러분, 결과를 확인해 보시죠. 자, 여러분 결과에 따라서 마음껏 반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비연애 챔피언스 리그 시작하는데요. 비참 코너는 비연애 중인 분들의 찌질하고 비참한 사연을 소개합니다. 솔로 여러분의 비참한 일상 많이 보내주세요. 네, 또 꽁트로 소개되는 사연하고요. 문자 사연 중에 오늘의 챔피언 찌질 사연에는 응원의 선물 보내드릴게요. 기능성 남성 속옷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베텐 앞으로 도착한 비참 문자 소개합니다. 박지우님, 고2입니다. 이번에 모의고사 영어 듣기를 하는데 남자 성우와 여자 성우가 다정하게 대화하는 게 부럽더라고요. 그거 듣다가 시험 망했습니다. 유망주네요, 고2면. 둘이 뭐 있나? 아, 가끔 모의고사가 듣기 평가할 때 특히 이제 좀 신경을 거슬리는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처에 있는 사람이 볼펜 딱딱거리는 소리나 다리 떠는 거. 뭐 그런 건 이해하는데. 남자 성우와 여자 성우. 지나친 다정함은 저희 좀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비즈니스를 좀 유지했으면 좋겠고. 네. 다음요. 김태권님. 저녁에 버스를 타고 집에 가고 있는데 앞자리 커플이 셀카를 찍고 있었는데 셀카 앵글에 저도 같이 잡혀서 제 머리 위에도 하트가 뿅뿅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쭈꾸미 열사의 성취감과 사명감으로 계속 앵글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아, 이렇게 아, 올라오는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그 원래 이렇게 원래 대변인이 아주 피해야 되는데 예. 얼굴 자동 인식이라서 요즘 일단 예. 초점 맞춰준 다음에 막 뻥뻥뻥 카메라 앱들이 이상한 그 특수 효과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트 머리띠가 생긴다거나 갑자기 그 턱이 깎인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 뒷공간 침투를 하셨는데 잘하셨어요. 예, 쭈꾸미 열사 계열로 인정해드리고 채팅창에 너 잘했다 임마 라고 보내주면 있고 거의 아자리급의 배우 침투에 예, 인자기급 위치 선정이라고 아 이것이 바로 하트 쭈꾸미라고 아 근데 이게 경기장이나 뭐 이런 데서 뒷자리가 있을 때 좀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커플들 자주 걸려요 진짜 뭘 할 때? 아 그러니까 커플들이 셀카 찍을 때 아 걸리지 바로 걸리지 걸려요 바로 걸리지. 아. 극장에서도 찍는 분들이 있고 혼자 좀 이렇게 경기나 뭐 영화를 즐기러 간 사람들이 감정을 이렇게 지나치게 개입해 채팅창에 형도 당했구나 형도 당했구나 라고 하신 분들인데 연말에 쭈꾸미 어워드 하자고 베텐에서 다들 수상 거부할 것 같은데 다음요 고263님 손바닥을 쭉 펴보면 나머지 손가락은 옹기종기 있는데 엄지손가락 혼자 떨어져 있네요 MT 갔을 때 혼자 있던 제가 생각나서 다시 오므렸어요 아 저도 지금 거? 다, 우리 지금 다 해보고 있을 것 같은 철학적인 시선으로 손바닥을 보고 있는데 진짜 신은 왜 엄지를 이렇게 차별할까요? 남금은 다, 남들은 손금 볼 텐데 예. 엄지야 힘내라고 하신 분 있고 엄지야 미안해 엄지를 아, 이렇게 감싸면 또 느낌이 이 정도면 시인이다 시인이라고 하신 분 있고 벙어리 장갑도 엄지만 차별한다고 지금 스튜디오도 하신 분 있습니다 아, 다들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하면 좀 소외가 안 되지? 네. 아, 엄지 작기까지 하다고. 엄쭈꾸미? 뭐 엄쭈꾸미? 네. 자, 엄지 카사노바 아니냐고. 혼자 다 상대한다고 하신 분도 있고. 됐고요. 자, 9696님. 키보드 고장나서 키보드를 사왔더니 마우스도 고장났어요. 비참하네요. 이건 수리를 하세요. 사듯이, 네. 사시든지. 사면 되지. 그러니까요. 뭘 비참해요. 그러니까요. 예. 아, 근데 그 컴퓨터를 해야 될 타이밍에 뭐가 그 특히 뭐 블루투스 키보드인데 배터리가 떨어져서 아, 짜증나지. 그 전지를 바꿔야 되는데 전지를 살아나가야 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좀 짜증나긴 해요. 그래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이해한다고 하신 분들 많고요. 네. 걔들도 커플이라고 하신 분들 있고. 네. 또 나갈 핑계가 생겼다. 뿌듯이라고 하신 분들 있습니다. 아니 극한 상황인데 니들 웃냐고. 죄송합니다. 저도 그 느낌 알고 있긴. 아무런 합니다. 조건 없이 저희를 감싸준 유일한 친구인데. 그렇죠? 거미. 컴퓨터 없으면 못 살고. 자, 노래 듣고 2부에 뵙겠습니다. 노래 알려줘야지. 아, 시차 적이 안 돼가지고. 이하이의 로즈. 자, 밥 쓰세요. 벌칙. 뭐? 벌칙 없어. 뭘 벌칙이야? 어, 예. 노래 듣고 2부에 뵙. 뭐 이번에 연기는 뭐? 아, 영어가 많아. 아, 시차 적이. 이하이의 로즈. 2부에 뵙겠습니다. 이하이의 로즈. 에라오가 보고 있기 때문에.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텐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하는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를 듣고 계십니다. 사연을 바로 만나봅니다. 홍우진님이 보내셨습니다. 이번에 프랑스로 혼녀를 갔습니다. 누구와도 말을 안 해서 입에서 단내가 나던 어느 날 저녁 게스트하우스 베란다에서 혼자 맥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한 외국 여자 사람이 말을 거는 거예요. 아, 아유, 뭐야, 에밀리? 오스트레일리아? 아유, 영어, 자, 하이! 하이, my name is, Jin, Jin. I'm from Korea, Korea, Korea. South Korea? Wow. So nice to see you. 아, 그래. 아, 이게 어떻게 영어, 저 어려워. 아, 그래. 이럴 땐 이게 영어 얘기가 딱이지. 야, 에밀리, what is the best movie in your life? Best movie? Well, the best movie in my life is Lost in Translation. Do you know this movie? Did you see Lost in Translation? What? Lost Trans what? 이 뭔 영화지? Again? Again? Say again? Lost? What? Lost in Translation. It is a beautiful love story. Don't you know this movie? Lost in Translation. Lost in Translation. Don't know? Lost? Lost in translation? 그 translation이 그 번역이란 뜻인데? 그러면 이게 번역을 잃어버렸다? 이거 뭔 말? 이런 영화가 있었나 이거? 아, 저, I don't know. This movie, no. 그런 영화 없어. 못 봤어. I'm okay. Enjoy your trip. Bye bye. 뭐야 이거? 아, 그냥 가는 거야? 에밀리! Where are you going? 에밀리! 모처럼 입을 열어서 반가웠는데 에밀리는 말이 안 통해서 답답했는지 그냥 가더라고요. 저에게는 역시 해외 로맨스는 없었습니다. 네, Lost in Translation. 이게 저희가 그 뭐 번역 중계를 하지 않아서 알파딸이 연기한 게 호주 출신의 에밀리. 프랑스에서 지금 우연히 만나서 살짝 그 스몰 토크를 시작한 건데. 로스트 인 트랜슬레이션 영화를 얘기하려다가 뭔지 몰랐어요. 이게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 라는 그 로맨틱 코미디죠. 예. 번역을 잃어버렸다. 재밌다. 번역을 잃어버렸다. 이거 마치 구글 돌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약간. 맞습니다.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 아, 그래서 이 얘기를 사실 할 수 있었으면 굉장히 예, 스몰 토크로 딱이었는데. 지금 그 에밀리가 한 두 걸음 접근을 그러니까. 준 거예요. 아. 채팅창에 호주 에밀리한테 반했는데 아까 와우 할 때 너무 매력적이었다고. 네, 로스트 인 중계라고 하신 분 있고요. 아, 뭐야? 아, 트랜스포머 얘기를 했어야 된다고. 트랜스가 나오면니까. 로스트 인 EPL. 에밀리 종은 가버렸다. 뭐 조금 영어 조금 좀 자신 없고 할 땐 축구 얘기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팀 얘기. 이름하고 선수 이름만 갖고도 대화가 돼요. 파리 생제르맹. 네이마르. 오스트레일리아. 어? 멜버른 빅토리. 로기치 뭐 이런 다 돼요 그냥. 아, 그렇군요. 해리 큐얼 다 됩니다. 아, 해리 큐얼. 아, 에밀리한테 와우 한 번만 더 해달라고 하신 분들 있어요. 녹음하려고 그러나요? 와우 됩니까 에밀리? 와우. 자, 어? 근데 다시 돌아오니까 와우가 느낌 있네.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와 그렇군요. 공기반 소리반이었어요. 와 이거 좀 달라. 그거 좀 달랐어요. 예. 한 번만 더 들려주세요. 채팅창에 화우라고 이건. 한 번. 이건 화우라고. 저. South Korea? Wow. So nice to see you. 그렇군요. 에밀리, 어, 알파 딸이 사실 그 한글보다는 영어 쪽을 훨씬 더 좋네요. 잘하는군요. 와. 네. 자, 설레면 비정상인가요? 라고 하신 분들. 왜 이렇게 다들 난리 나셨어, 지금? 지금 이게 와화 논쟁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와우냐, 화우냐. 나 그만하고요. 여러분 너무 비참해 보입니다. 지금 제가 시작한 이래 가장 비참해 보이는 탑3 안에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채팅창. 예. 뭐, 영화 중에 허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죠. 헐. 자, 채팅창에, 아, 프로듀스 1077에 불러달라고 말씀 듣고. 자, 재밌게 본 영화. Best movie in your life. 뭡니까? 황문성이 하는? 어, 워낙 뭐, 영화를 재밌게 봐가지고. 최근에, 아주 최근에 봤던 건, 이 반역의 왕이라고 하는 걸 재밌게 봤어요. 어디 네. 영화예요? 영국 영화인데요. 네네. 아, 옛날에 그 뭐였죠? 그 제목이 프리덤 외치던 게 뭐였죠? 브레이브하트. 그거랑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전쟁사인데. EPL 못하니까 지금 영국 다른 문화 쪽으로 지금 우회하고 있는 겁니까? 네. 역시 운동권들이란 이런 것입니다. 무슨 그냥 역시 운동권형이다. 아, 반역 이런 거 좋아한다고 하죠. 아니, 운동권이 반역인가요? 네. 자, 아, 팀 사계왕이라고 하신 분 있고요. 자. 뭐야, 진짜. 네, 황당한 얘기들이 많네요. 아, 그, 에밀리 때문에 지금, 아, 채팅창이 지금 다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자, 아, 여러분의 비참한 문자를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영국왕 망해라. 영국 여왕 망해라라고 하신 분 있고. EPL 망해라. 자. 6916님, 오늘 전단지 돌리는 여성분께 한 장 받고 한 바퀴 돌고 오는데 또 한 장 주셨어요. 이거 썸인가요? 그쵸? 네. 어. 네. 네. 이동훈님, 며칠 전에 생일이었어요. 요새는 깨톡에 생일인 사람이 표시되길래 기대했는데 축하 톡이 하나도 안 왔네요. 누굴 위한 신기능인가요? 아, 그러니까 요즘 그 깨톡에 생일인 사람은 그 뜨더라고요. 어, 그런가? 예, 그 목록에 생일인 사람이 맨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아~ 좋은 기능이어서 어 저도 지금 설레는 마음으로 5월을 기다리고 있어요. 황보성현도 거의 비슷한 때 아닙니까? 아 이거 빨리 바꿔야 되겠다. 음력으로 할지. 그러니까 음력으로 해놓으면 애매하니까. 그러니까 애매하다 이거. 어, 내년은 양력으로 갑시다. 아, 뜨는구나. 예. 자 디폴트 사연이라고 그냥 쿨하게 넘어가라고 하신 분 있고 다음은요? 5699님 전 김상현인데 토익 학원에 김상영으로 잘못 등록됐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연인데 영으로. 누군가 말 걸면 진짜 제 이름을 밝히려 했는데 아무도 말을 걸지 않네요. 오늘도 전 그냥 김상영입니다. 네. 토익학원이면 김상영도 아니고 연도 아니고 그냥 저기 저분. 그런 거 아닌가요? 저기 앉은 분. 학생분. 그분? 네. 라고 하시면 있고. 그래도 채팅창에 따뜻하게 이름 가지고 놀려주는 분들 많네요. 어, 절찬리 상영 중이라고 하신 분 있고. 이럴 때는 뭐 그냥 이름 원래 영어 이름 안 불러요? 제임스. 상영 김이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쭈꾸미라고 하신 분 있고.
다음요. 오준영님. 여러분, 비행기 탈 땐 창가 자리 추천합니다. 옆자리 여성분이 비행기 창문 샷 찍으려고 할 때 대신 찍어드릴까요? 하며 스몰 토크도 좀 했네요. 여행 중 제일 뿌듯한 순간이었어요. 오, 꿀팁이네요. 창가 자리에 앉으면 옆에 있는 분이 어이 괜찮은데? 그럼 반대로 오히려 그 복도 쪽에 앉으면 이게 창문샷을 찍으려고 하는 여성분이 있다는 조건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그렇죠. 창문샷을 안 찍으면 스몰 토크가 안 되는 거고. 근데 내가 복도 쪽에 앉으면 일단 창문샷을 찍으려고 하다가 그분이 받아줄 수도 있잖아요. 대신 찍어드릴까요? 그게 더 확률이 높지 않나요? 어떻게 이거를 그게 받아들이나 지금? 아 복도 쪽에 너무 써? 복도 쪽에 앉으면 말 걸어준다고? 저기 화장실 좀 이 말은 나와줘 이거잖아요. 그래요? 아 그 정도면 항공기 테러급이라고 하시면 있고 망상한다고 있고. 다음요. 7053님. 혼자 뮤지컬을 보러 갔어요. 애매한 티켓을 찾으러 갔는데 제 티켓이 없다면서 직원분이 같이 오신 친구분이 먼저 찾으신 거 아니에요? 하시길래 저도 모르게 그만 저 친구 없어요. 라고 했네요. 솔직하게 뭐. 그렇죠. 저도 그 애매할 때가 이제 영화 두 자리를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걸 이렇게 보여주고 쿨하게 딱 들어가려고 그러면 꼭 잡아요. 한 분 언제 오세요? 그래요. 그럼 네. 많이 하지. 그러면 아니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지. 그게 참 뭐야 저 이쪽 왜 그랬어? 거기가 항상 두근거립니다. 그거 좀 꼭 잡아내야 되나? 네. 내가 알아서 하지. 그런 거. 제가 얼마 전에 그런 거 해봤는데 아예 네. 친구들 몇 명 해가지고 대관을 해버려요. 그런 거 신경 안 쓰게. 요새 그런 거 좀 있더라고. 대관을 하려고요? 네, 전체로 다 빌려가지고. 대관 언제 해봤어요? 최근에 예, 보헤미안 랩소디를 그렇게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대관을 해서? 네, 같이 누구랑 봤습니까? 저 그냥 뭐 사람들. 오, 네. 왜 그런 짓을? 요새 뭐 딱히 할 일도 없고 뭐. 혹시 그 신여사님과 이벤트? 왜요? 그걸 왜 둘이서 해? 왜? 리마인드 웨딩. 리마인드 웨딩으로 보헤미안 랩소디. 우리가 처음에 만났을 때 생각해봐 이러면서. 그런 거 아니죠? 예. 왜 굳이? 아 집에서 매일 보는데 네. 아 줌통령 팬미팅 한 거냐고 아 주부분들 100분이 오신 거 아니냐고 그거 괜찮더라고요 최대장에 신여사님 나는 그리고 아 분해 난다고 질문 있습니다 자 6150님 연인들 포옹하고 있는 거 보다가 그 앞에서 돌에 걸려 넘어졌어요 하하하하하 다음은요 0210님 미세먼지가 심해서 마스크 쓰고 여친 만났다가 차였어요 검은색이 아니라 안 입해서 차인 걸까요? 글쎄요 어디서부터 건드려야 되는지 흰색을 쓰셔서 그랬던 게 아닐까 검은색을 써서 좀 아이돌 느낌도 나게 했어야 네, 되는데 근데 그전에는 어떻게 만나신 거지? 네? 여친이 있으셨네 그러게요 그때는 검은색 마스크 강민우님 커플 사이를 가르며 지나가는데 남자분 가방에 제 이어폰 줄이 걸렸어요 홧김에 블루투스 이어폰 사러 갔는데 비싸서 그냥 나왔어요 비참해요 좋습니다. 너무 일상이라서 그러니까 너무 일상적이라 무슨... 내가 사고만 다 내가 지금 블루 내가 저거 너무 일상이고 서정적이어서 다음요 김혁권님 머리 자른 김에 이태원 가서 산책하고 왔어요 평일 낮에 깔끔한 머리를 하고 이태원 거리를 걷는 남자 쿨하고 멋져 보였겠죠? 아니 오늘 일기를 써서 보내신 분들 이렇게 많죠? 저희 일기 제출하는 곳은 아닙니다. 예, 진짜 비참한 것들 보내셔야 되고 이 정도는 저희 비참에 끼질 않아요. 예. 보통 이게 그 휴가 나온 미군이나 뭐 카투샤 사연 아닙니까? 국방부 그쪽 이태원 근처에서 예, 이발병한테 머리 좀 자르고 에 오늘 좀 쿨하게 잘라봐라 이러고 외출 받아가지고 동전으로 다리고 가지 딱히 예. 뭐가 없습니다 1012님 방귀 꼈더니 공기청정기가 빠르게 돌아가네요 압덕 주인이 이런 거겠죠? 미안하다 오늘 이렇게 일기가 많지 아니 이런 건 좀 가려주세요 이렇게. 코멘트를 해드릴 필요가 없어요 좀 걸러주세요 좀 아니 이게 점점 쪽에서. 보자 보자 하니까 비참이 무슨 수양록인 줄 알고
그냥 막 보내시네. 다음요. 9947님. 일부러 전 여친한테 깨톡 보냈다가 삭제했어요. 이제 전 여친은 삭제한 메시지가 뭔지 너무너무 궁금해서 잠 못 자겠죠? 히히히. 됐고요. 예. 1012님 아까 공기청정기 방구 때문에 돌았다 얘기하셨는데 어떤 분이 난 입 열었는데 돌아가던데. 이런 거는 비참입니다. 예. 바로 이런 게 정상적인 저희 비참 퀄리티고. 아니 말았다고 돌아가는 거. 얼마나 말을 안 했으면. 네. 그것도 자. 분명히 그것도 혼잣말 했을 텐데. 야, 나 밥 먹을까? 저기 웽. 예. 네. 그런 느낌. 아, 난 옆에만 가서 돌아갔다고. 아, 이 정도 텐션은 줘야 저희 비참이지. 네. 자, 아, 그 정도면 불 붙는 거 아니냐고. 네. 자, 다음은요. 2553님. 요즘 핫한 사과폰을 샀습니다. 자랑하고 싶어서 밥 먹을 때마다 식탁 위에 꼭 올려놓는데 아무도 못 알아채네요. 비참해요. 요즘 너무 흔해져가지고 근데. 그러니까요. 핫하지는 않죠. 네. 그리고 사과폰이 패턴이 이제 2년 단위로 거의 비슷한 디자인이라서 네. 경련을 잘 챙겨서 사셔야 되고. 김성민님 여사친이랑 톡하는데 자꾸 제 맞춤법을 지적하네요.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건데 이건 그린라이트 아닌가요? 고맙습니다. 맞춤법 지적이라. 좀 지켜서 하세요. 띄어쓰기도 좀 하시고. 네. 네. 저희가 사실 이런 거 되게 짜증나해 하는 둘 약간 이게 있어서. 네. 다들 맞춤법. 톡하는데 자꾸 제 맞춤법 지적하네요. 네. 지나갈 띄고 수도입니다. 네. 띄어쓰기 좀 해서 있는 건데 할 때 건 띄어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배립구가원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다음은요. 7015님 내년 운세 봤습니다. 10월에 여친 생긴대요. 헤헤. 저도 이제 예비 품절남. 축하드립니다.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운세? 저 안 본다니까요. 안 본다고. 뭐요? 알겠습니다. 그 집 못하네라고 하신 분 있고 부품절이라고 몇 년도 10월인지 잘 들어야 된다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네. 2035년 10월일 수도 있어요. 네. 9월에 그럼 지구 멸망하나요? 물어보신 분 있고요. 네. 강하솔님 오징어 다리를 샀어요. 다리 두 개가 붙어있으면 왠지 기분 나빠서 꼭꼭 하나씩 떼어 먹었어요. 하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 두 개 동시에 못 먹어요. 너무 딱딱해서 붙어있으면 자르긴 해야 돼요. 그렇죠. 떼긴 해야 돼. 오늘 왜 이렇게 일상적이지? 그럴 때도 있고 그런 거죠. 네. 오원빈님 명동에 갔어요. 한 여성분이 제가 중국인인 줄 알았는지 중국어로 호객행위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시에시에 하고 들어갔다 왔어요. 앞으로 명동에 자주 가려고요. 그렇습니다. 뭐가 문제죠? 가세요 자주. 아니 근데 뭐 해외 나가면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사실 구별하기가 제일 어렵죠. 그래가지고 그리고 우리끼리는 한중이를 구별하는데 그렇죠. 유럽 사람들은 잘 구별 못하고 외국 나가면은 거의 이제 특히 중국인들을 상대하는 점원들이 따로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어느 매장이나 그래가지고 많이 사니까 그리고 그분들을 통하면은 사실 또 쉽게 우리들의 취향을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것도 있죠. 그렇고 오늘 비참 쉬어가는 날인가요? 그렇습니다. 명동 가면 말 걸어준다고 메모. 다음요. 1121님 생일이라고 회사에서 칼퇴 시켜줬는데 만날 친구도 혼자 갈 곳도 없어서 집에서 배텐 생록방부터 봤더니 금방 11시가 되더라고요. 내일 사람들이 생일인데 뭐 있냐고 물으면 뭐라고 하죠?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뭐 뭘 꿈입니까? 요새 누가 생일이라고 칼퇴 시켜주는 건 뭐죠 근데? 생일이면 너 어디 가냐? 약속 없어? 그럼 우리가 밥 먹자 이게 아니라 야 생일이니까 너 이상하네. 야 너 빨리 가. 너 빨리 가. 그래 그 포인트가 좀 이상하네. 야 생일이니까 빨리 보내. 혹시 모르다야 이런 느낌. 아 그러니까 반차를 주는 건 이해가 하죠. 아예 그냥 진짜 한번 놀아라. 근데 칼퇴는 애매하잖아. 미리 퇴근시켜준 것도 아니고 칼퇴를 했는데 축하를 해준 것도 아니고. 아 너 생일이라고 6시까지 딱 있다가. 잘 가. 땡, 가. 잘 가라고. 가라고. 자, 아무튼 뭐 그래도 생일이라는 것을 회사가 이렇게 아는 시스템인가 보네요. 카톡이 깨톡이 떴겠죠 뭐. 전파 시스템이 잘 안 돼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생일 뭐 이런 거. ERP 같은데 그래도 회사 뭐 생일자 이렇게 떠주면 고마운 일이죠. 다음요.
9702님. 버스 정류장에 서 있기만 하면 남녀노소 모두가 제게 길을 물어보는데 이건 제 얼굴이 신뢰가 가고 지적이며 인상이 선하고 다정다다하단 증거로 봐도 될까요? 아, 물론 못설입니다. 아, 말 이렇게 쓰는 게 자 꼬이잖아요. 네. 자, 인간 이정표라고 하신 분 있고, 만만하다는 얘기라고, 호구의상이라고, 아, 표지판처럼 생겼다는 얘기라고, 아, 말 걸기 쉬운 상, 아, 말 걸기 쉽다는 건 그냥, 채팅창에 인간 지방령이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내비처럼 생겼다는 건 뭐죠? 네. 아, 말상이라고 하신 분도 있는데. 아, 잘 찾아갈 것 같다. 예. 별 얘기가 다 나오네요. 아, 아 차없어. 안 해줘. 차없어 보인다고. 차없어 보인다. 아, 너 뭐야. 너 눈이 좀 빠삭하게 할 것 같아. 이런 느낌. 다음요. 9702님. 아, 이거 아까 했죠? 네. 한서구님. 제가 어중간한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모태솔로입니다. 어중간하게 한두 명 만나는 것보단 아예 없는 게 낫지 않나요? 좀 극단적인 분이네요, 한석우님은. 어중간하게 한두 명 만나는 건 무슨 얘기죠? 아, 그냥 자기 합류한 거죠. 그냥 뭐 밥 먹고 이런 여사친, 아. 이런 느낌. 뭐라도 해야 살 거 아니에요. 어중간하게 살 거면 태어나지 말지 그랬냐고 하신 분이고. 그거 너무하지 않소? 네. 어중간하게 사연 좀 쓰지 말라고 하신 분이고. 네. 확실히. 솔직히 살라고 쓴 거잖아, 살아보려고. 모태솔로가 깔끔한 건 있어요, 근데. 뭐, 차라리. 자, 어중간한 사연 쓰지 말라고 하신 분들. 오늘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네. 다음요. 김정현님. 제 이름이 정현입니다. 트와이스 분들이 제 이름 부를 때마다 설레네요. 제 이름 지어주신 할아버지 사랑합니다. 오, 그러네. 꿀팁이네요. 멤버들이 이제 그런 걸 하니까요. 이게 어떻게 꿀팁이 돼요? 예? 이게 어떻게 꿀팁이야? 아니, 그냥 뭐 이름이 그렇게. 나중에 누가 될 줄 알고 이름을 그렇게 지라는 거예요, 지금? 뭐 개명할 수도 있고. 아, 그 테니스 아, 정현이라고 하신 분들 있고. 자, 개명하러 갑니다. 라고 하신 분 있고. 그럼 성재는 어떡하냐? 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남자분이네. 뭐. 아, 산하로 개명하러 갑니다. 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자, 002호님. 오늘 문자 메시지가 와서 순간 설렜습니다. 비참답게 핸드폰 요금제 통보 메시지였습니다. 연애하고 싶다. 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네. 아, 여기 가끔 해외 나갔다가 네. 들어올 때 그 공항 쭉 뜨는 거. 저렇게 해서 딱 켜면은 쭉쭉쭉쭉. 똑똑똑똑똑똑 보잖아요. 아. 예. 근데 그게 그 차단해놓은 스팸 문자들 있죠. 그게 안 걸러지나 봐요. 어? 공항에서 켜면은. 한참 차단해놓은 게 그거는 또 떠요. 아, 그럼 아마 방식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럴 때 있습니다. 그건 많이 뜨더라고요. 네. 다음요. 이주연님.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려던 중 어떤 여성분이 급하게 뛰어오길래 열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하는데 이거 그린라이트인가요? 그럼 그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네 말을 안 해요. 고맙다 이래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네. 사귀자고 하죠. 아 오늘 다들 살만한가봐 사연이 약해라고 하셨어요. 근데 좋으시네 다들. 오늘 그 채팅창에 고인물 접속자분들이 날카로운 분들이 많네요. 아 이거 비참 들으면서 일주일에 한번 힐링하러 왔더니 오늘 사연들이 왜 이렇게 약해? 다들 살만하네 이런 느낌. 네. 네. 오늘 그냥 에밀리 와우밖에 건지지 않은 게 없다고. 아, 재미없어. 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자, 저기 비참 언제 하나요? 물어보신 분 있습니다. 아, 배텐이 크더니 인싸들이 많이 유입됐나봐요. 라고 하신 분 있고. 아, 계속 프리선언 중인가요? 그런 애 느낌이. 예. 아니고요. 아, 배텐 청취율 잘 나오더니 인싸들이 많아졌네. 그냥 입가스 몰아주라고. 아까 그분 잘못 얘기했다가 오늘 비참 그냥 원톱이네요. 그건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 아, 저 입 열었더니 공기청정기 돌아갔어요. 자, 입 열었더니 에밀리 와우 두 개밖에 없다고. 와우. 다음요. 아 마무리. 마무리. 아 그럴까요? 야, 오늘 좀, 이렇게 마무리하기에는 좀 그렇대. 오늘 예민하네요. 예, 11월의 마지막 비참인데 12월에 아마 비참이 다 몰리려고 이런 거겠죠. 뭐 그럴 수 있죠. 연말 비참은 정말 눈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사연들이 많이 옵니다. 그렇게 타협하고 네. 살자고요. 네, 더 이상 재미를 뽑을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오늘 저 이번 일단 드려야 되겠다. 아까 그 입가스. 입냄새를 했던 그걸 어쨌든 유도했잖아요. 예. 1021님 공기청정 이분 하나 드려야 되겠네. 1021님 그 방구 꼈더니 공기청정이 들어갔다. 이거는 뭐 워낙 일상이라 그분이랑 그 입 열었더니 돌아갔다는 분도 찾아서 하나 드리도록 하겠고요. 연결시켜서 에밀리는 받을 수가 없고 네. 근처 갔더니 공기청정이 돌았다는 분도 드릴까요? 네. 아니면 칼퇴도 하나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칼퇴? 야! 가! 가! 그분도 하나 드리고 김혁권님 하나 드릴게요. 일상 수양록을 쓰셨는데 진짜 이태원 머리 자르고 산책했다는 분. 작가들 이리 와봐요 라고 하신 분. 뭐 작가들 문제는 아닙니다. 네. 아 그분 하나 드려야겠네요. 시작은 좋았어요. 후방 침투했던 분. 아. 그 하트 쭈꾸미. 아 맞아 맞아 맞아. 김태권님. 예. 하트 쭈꾸미에게도 저희가 비참 사연으로 하트병뽕 속옷 보내드리겠습니다. 박문성 의원 다음 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입이 굿바이님이요. 굿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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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군대 가시는 분도 제일. 이게 얼마씩 해? 9,000원 주고 샀어요. 저는. 자, 그럼 노래 들을게요. 네. 자, 오늘 끝곡은 백아연의 마음아 미안해입니다. 11월 28일 수요일 배성재 10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소등합니다. 양꿈 꾸세요. 이거 뽑아요. 네, 진짜 인싸템인데 요새 핫한. 난 아싸가 좋아. 인싸가 되고 싶지 않다. 가서 봐. 안 해. 머리 하고. 또 강연을 하러 가려고. 아, 너무 박살. 뭐 안 좋은데? 아니 안 좋아. 또 필립 남님. 미혼 남성 28%. 연인 없으면 더 춥다고 대답. 어쩐지 춥더라. 이렇게요. 아니요. 물 많이 오셨네. 이제 됐어. 안녕하세요. 12월 5일 수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제니의 솔로 드렸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노래였습니다. 수요일이니까요. 오늘의 헤드라인은 미혼 남성의 28%가 연인이 없으면 더 춥다고 대답했다 였습니다. 결혼정보회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미혼 남녀 10명 중에 6명이 옆구리가 시리다는 말에 동의했고 특히 남자의 경우에는 솔로일 때 더 춥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예. 날씨가 많이 춥죠. 아무튼 12월이 되니까 크리스마스의 연말 송년회 복잡복잡한 분위기 때문에 혼자인 게 더 초라하고 마음이 허해져서 그런 거겠죠. 비참을 들으시면 비슷한 처진 분들이 많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우리는 혼자가 아닌 거죠. 비참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사실 이게 커플이 더 춥지 않아요? 커플들은 보통 나가서 데이트를 하게 되고 솔로들은 보통 따뜻한 이불 속에서 보일러 틀어놓고 등지지면서 온수매트 위에서 재밌는 영화나 보고 드라마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정이라고 하신 분들 엄청 많고요. 아무튼 솔로라서 더 추운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고 올드 트래포드님이 써주셨는데 그럴 수 있죠. 아 침낭을 준비하자고 하신 분도 있고요. 하지만 마음이 시베리아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자, 채팅창에 형, 이 추운데 걔네도 어디 들어가겠지라고 그런가요? 자, 비원의 챔피언스 리그 언제나처럼 비참 연기의 대가 찌파치노 박문성 의원과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그 전에 문자 소개 타임 프리 선언이 있는데요. 편하게 문자로 말 걸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와 모바일 메신저는 공짜입니다. 베테는 녹음 시간에 맞춰서 카카오TV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녹음 일정은 베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띄워놓을 테니까 들어와서 확인해주세요. 상품 소개해드리죠. 더 벤티에서 커피 교환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4566님, 베개를 새로 샀어요. 메모리 폼이라서 아주 잠이 솔솔 오네요. 후후후. 좋죠. 이런 거 침구 세트 좋은 거 사면은 네, 이불 밖으로 안 나가시는 분들에겐 진짜 이거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아, 여러분 아시죠? 컴퓨터랑 침구 세트는 좋은 걸로. 한동현님, 배텐 듣다가 모과 이야기 나올 때 껄껄 웃으며 요즘도 모가 쓰나 생각했는데 우리 집 거실에도 있더라고요. 모과는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건 왁서구 기자랑 했던 그 차량용 베스트 10 용품. 네, 모과는 참 중요하죠. 있으면 진짜 좋습니다. 8440님, 성재형 오랜만에 TMI 하나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뭐 요즘 알려드릴 게 없네요. 네. 뭐가 있어야 뭘 얘기를 하죠? 0021님, 곧 제 생일인데 엄마한테 5만원 현금으로 달라고 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고3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5만원 정도는 주실 수도 있지 않나요? 또 고3인데 힘내시고. 9512님, 겨울방학에 여행 가려는데 어디가 좋을까요? 따뜻한 나라로 추천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랑 그 반대인 계절로 가려면 남반구 멀리 가야 되는데, 네, 그래도 좀 남쪽으로 가면 괜찮지 않습니까? 예, 얼마 전에도 호주를 갔다 왔습니다만 가까운 데로 가려면 예, 남쪽. 예. 군대 가면 돈 준다라고 하신 분 있고, 이불 속 따뜻하다고 하신 분 있고, 따뜻한 경찰서 얘기하신 분도, 아, 침대가 최고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자,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송년회다 뭐다 술약속 밤약속 각종 모임이 줄줄이 잡혀있는 방문성 같은 인싸는 절대 공감 못할 아싸들의 이야기. 주변에 뽀뽀녀도 있고 주춘주춘도 있고 팽디도 있는 배성재 같은 김한자는 절대 공감 못할 외톨이들의 이야기. 오늘도 할 일도 없고 친구도 없고 돈도 없고 여친은 더더욱 없는 외로운 그대들과 함께합니다. 모쏠 솔로 싱글들의 처절하고 찌질하고 비참한 외침. 비연애자들 중 챔피언을 가려내는 시간. 비연애 챔피언스 리그. 경주, 양주, 부산, 상주. 머니 냄새 따라 전국을 누비는 남자. 박문성 해설위원입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불러주십시오, 어디든지. 양주도 갔다 왔어요? 네. 아니, 요즘 술 드셨다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아이, 뭐야. 경주도 갔다 왔습니까? 네. 경주 같은 데 갈 때 좀 같이 좀 가요. 좋은 데 갈 때. 아니, 운전해주면 뭐. 아, 운전까지 해드려야 돼요? 제가 운전기사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자, 전국 투어를 하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거의 가수 못지않다고. 조만간에 이제 거제에 갑니다. 거제도? 네, 거제 갑니다. 야, 좋은 데 거제는 갔네. 그냥 기대가 돼요, 그냥. 뭐 타고 가나요? 그래서 지금 그 이제 오셨을 이야기 오셨을 때 저도 물어봤어요. 저거 어떻게 가야 되나요? 그랬더니 알아서. 그래서 그게 크게는 저기 있대요. 그러니까 기차를 타고 빠른 기차를 타고 부산에 내려서 부산에서 렌트나 아니면 뭘 타고 거제까지 가거나 아니면 서울에서 그냥 고속버스를 타고 내려가거나. 아, 거마비가 그냥 포함되어 있는 거군요.
좀 그 대신 조금 이렇게 했죠. 아, 거마비. 조금 이렇게. 현금을 주세요! 이러가지고요. 제가 걸어서 갈 테니까. 통장은 절대 안 돼요! 보통 이제 벤 타고 가가지고 드르륵 열고 이제 내릴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돈이 많이, 경비가 많이 드니까. 아니, 그러기도 하지만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너무 힘들어요. 그 밑에까지 차를 갖고 가는 건. 오리배 타고 가라고. 오늘 출발하라고. 역시 중탄소년단 행보답다고 전국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동 중에는 그러면 뭐 이렇게 뭐 만드는 게 있나? 이렇게 마인드 트레이닝이라든가. 자요, 그냥. 가요? 뭐였어요? 그냥 자다가 도착하면 자, 여러분! 시작하는 거.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은 정말 뭐 KTX나 SRT 이런 게 잘 돼가지고 어디 지방 내려가는 게 이렇게 힘들지가 않아요.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편해요. 자, 역시 프로다라고 하신 분 있고. 0982님이 문자 보내셨는데 팟캐스트 축덕 쑥덕 들어봤는데 노잼이던데요. 이거 재밌던데 저희 이거 하자마자 지금 굉장히 상위권으로 올라가고 사람들 평도 되게 좋습니다. 이거 약간 0981님이 이거 약간 좀 이상한 프레임을 짜시는 것 같은데. 이게 주시은 아나운서랑 하는 겁니까? 제가 중심입니다. 왜 자꾸 주시은 아나운서? 아니, 같이 하는 거냐? 그러니까 같이 하는 거 맞아요. 아, 그래야 좀 사람들이 듣지. 아니, 근데 네. 거기 이제 어디 올라가잖아요, 팟캐스트 듣는데. 거기 주신을 치면 검색이 되는데, 박문석 치면 검색이 안 돼요. 그래서 그 회사 측에 굉장히 좀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되겠는데. 주신의 축덕쑥덕이네. 제가 진행하거든요? 네. 아, 지금 주님이랑 주도권 다툼하는 거냐고, 질문 있고. 이상해. 근데 요즘 랭킹이 좀 높다 이거죠? 많이 들어요. 그 머니볼이라는 게 있잖아요. 머니볼. 골룸에. 야구 위주. 네, 제가 아니거든, 그거. 우리 초니 PD가 지금 머니볼 멤버인데. 뭐, 들어줄만 하더라고요. 아직 머니볼보다 랭킹이 위입니까? 머니볼, 뭐, 이제 넘어가지 않았어요, 머니볼? 머니볼 굉장히 오래 했죠? 네. 제가 또 이성훈 기자랑은 뭐, 오랫동안 친구인데, 대학교 때부터. 네, 뭐. 그래요? 좀 그래요? 네네네. 형 오픈빨이야라고 하신 분 있고요. 오픈빨로 잠깐 랭킹 높은 거라고. 자, 아무튼 저희 팟캐스트처럼 이 TMI 스타일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안 어울려. 당연히. 시간 남으면 한번 들어볼게요. 예. 아, 주시은 대 줌시은이라고. 자, 7662님, 폐교육님, 저는 주로 자취방에서 혼술하는데 라면이랑 혼술이 너무 질려서요. 신선한 혼술 안주 추천해주세요. 아니, 왜 세 딸의 아빠한테 혼술 안주를 추천하네. 이분 혼자 절대 안 먹어요. 아니, 혼자 집안에서 안 먹는다니까요. 저 혼술 많이 먹어요. 그래요? 네. 가족들은 따로 가족들이 있고요. 있는데 멀쩡히 가족들이 있는데도 혼술한다. 제발 혼자 들어가서. 근데 라면에 혼술하지 마세요. 이거 여러 가지를 몸에 안 좋습니다. 몸도 붓고. 네, 그러니까 뭐랑 뭐가 되죠? 근데 요즘 그러니까 복잡하게 혼술이니까 복잡한 요리를 하면 안 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뭘 제일 좋아하냐면 편의점에서 파는 포장 족발. 근데 원래 족발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냉족이 있고 온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갑게 먹는 족발이 있고 좀 따뜻하게 먹는 족발이 있는데 편의점에 있는 족발을 사셔서 전자레인지에 살짝만 데우세요. 그러면 풍미와 부드러움이 올라와서 자꾸 저희 작가들이랑 눈 아이컨택하지 마세요. 좀 눈피하잖아요. 강연으로 돌변하고 있는데 너무 돌리면 이제 막 느물느물거리고 살짝 한 요 정도 해서 한 1분 30초? 그러면 진짜 딱 좋아요. 예, 소주도 좋고 맥주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 이 강연 톤 참 좋아요. 완급 조절하고 30초도 돌리면 강조하는 강조 지점 좋고 이게 뭐라고 침이 고이냐? 정말 맛깔나게 소개한다고 하신 분 있고 좀 뭐 이제 사시는 분들은 참기름 좀 조금 넣어가지고 그래요? 쪼가 좋다고 하신 분 있고 추릅 귀에 쏙쏙 들어온다. 우리가 보통 가장의 혼술 하면은 떠오르는 게 이제 참치캔을 따서 소주 마시는데 그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죠? 뭐 그렇게도 먹을 수 있는데 근데 저는 그래도 그 정도 호사는 해도 되지 않나. 포장족발 정도 하나는 그 만 원 이하입니다. 형 홈쇼핑 노리고 있는 거냐고. 지금 톤이 홈쇼핑 톤 같다고. 근데 제가 그 포장족을 각 그 마트 종류에서 다 사봤는데 편의점이 제일 나아요. 뭔데 안 사셔도 됩니다. 박문성 위원회 강연에는 박지성 선수가 절대 안 빠지잖아요. 빠질 때도 있는데 네. 거의 안 빠지죠. 이거 할 때 박지성이랑 연결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족발 얘기할 때. 족발 혼술 얘기할 때. 족발을 어떻게 해요? 만약 이걸로 이 주제로 강연을 한다. 한다. 할 수 있어요? 붙일 수 있습니까? 붙이면 붙이죠, 돈 주면. 한번 붙여주세요. 살짝 생각해봐야지만 뭐. 최소한 못 붙일 게 뭐 있어, 뭐. 다 붙이지.
그렇군요. 다 붙여 내가 이강인하고도 붙이고 다 붙일 수 있어요 내가. 해버지랑 족발 먹은 이야기할 거고. 오 괜찮네. 영국에서 내가 족발을 먹었는데. 맛있고. 지성이가 무릎이 안 좋았는데 족발을 많이 먹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하신 분 있고. 아 지성이 조기병발이에요. 근데 평발인가요 진짜? 평발 때문에 이제 워낙 화제가 됐었죠. 아 그래요? 네. 아 대단하군요. 뭐 소재는 무궁무진하네. 그럼요. 네. 아 지금 족발하고 평발하고 붙인 거야 그래서? 네. 아 나 지금 시간처럼 보이네. 네. 신제품 박팔레 포장족이라고. 아 족발 햄스트링. 네, 요쪽 보니까 햄스트링이네요. 천재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네. 사실은 박성 선수 은퇴가요 무릎이 아닙니다. 뭐요? 아, 족발 햄스트링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이게 되는군요. 자 7662님 저는 아 이분이 있고 이정효님 펠레 형님 저 크리스마스에 혼자 있기 싫은데 여친 생기라고 저주 좀 퍼부어주세요. 강한 걸로. 이건 박펠레도 안 되지 않나? 지금 12월인데. 정효님 크리스마스 때만 혼자 있을 것 같죠? 매일매일 크리스마스일 거예요. 능력밖의 일인 것 같긴 합니다, 이거는. 군대 가라고 하신 분 있고, 타노스가 와도 힘들다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자, 마이너리티 리포트인데요. 이번 주 예측은 12월 1일에 열리는 멜론 뮤직 어워드에서 방탄소년단이. 에이, 하지 맙시다, 방탄소년단을 왜. 앞에 내가 족발까지 다 했잖아. 그만합시다, 이 정도면. 아, 이건 좀 위험하다. 왜 이분들을 갑자기 이름을 제 입에서 나오게 합니까? 아, 위험을 감지하는 본능은 살아있습니다. 최초로 이 팀 예측 거부하는 거예요? 야, 이거 좀 그렇지 않나요? BTS가 올해 아티스트상을 받을 것인지 아닌지. 자, 피해요라고 하신 분 있고요. 자, 예측 거부도 가능한 걸로 가겠습니다. 네. 아니, 받을 것인지, 아니면 안 받을 것인지 아니면 예측 거부할 것인지 3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작년 올해 아티스트상은 엑소가 받았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얘기해드리고 자 하나 둘 셋 거부하겠습니다. 미국 대통령과 아카데미상과 온갖 분야의 예측과 저주를 가리지 않는 박문성 의원이. 네, 트럼프는 매주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네, 형 자신감 가죠? 형은 중타소년단이야. 안 됩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이분들은 안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응원하고요. 네. 저희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 제 첫째가 아미 활동을 좀 했었잖아요. 얘기를 해요. 안 됩니다. 그때도 살짝 건드렸는데 얘기를 합니다. 안 됩니다. 네. 역시, 따님밖에 없네요. 네. 다수 씨를 생각해주는 건. 아빠, 다시 한 번만 얘기해봐. 안 됩니다. 네. 자, 아무튼, 여러분, 배태는 안전합니다라고 지금 있는데. 네. 저희는 항상 응원하고요. 예. 자, 그러면 최초의 예측 거부 넘어가겠습니다. 야, 살았다. 한국과 미국 대선과 아카데미상과 모든 것을 예측을 했던 네. 자, 비연의 챔피언스리그 비참 시작하겠습니다. 비연의 중인 분들의 찌질하고 비참한 사연을 소개합니다. 솔로 여러분의 비참한 일상 많이 보내주세요. 네, 또 꽁트로 소개되는 사연하고요. 문자 사연 중 오늘의 챔피언 찌질 사연에는 응원의 선물 보내드립니다. 기능성 남석 속옷에 보내드릴게요. 자, 여러분의 비참한 문자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민서님, 아싸는 핸드폰에 톡이 와 있으면 기대하면서 확인하는데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 플러스 친구를 해두면 10분에 한 번 꼴로 톡이 와 있어서 24시간 깨톡 표시가 떠 있어요. 인싸가 된 기분이에요. 오, 맞습니다. 그치, 이런 거 있죠. 이거 뭐 가능하죠. 커뮤니티 그러니까. 쪽도 이제 자기들이 이제 특화된 뭐 이런 커뮤니티를 한다. 취미가 있다. 이러면 그쪽 알림을 해놓으면 편합니다. 이건 뭐 그 SNS 같은 경우도 이런 기능이 있어요. 연동해놓으면. 아, 이 정도면 베이스 사연이라고. 디폴트를 시작했다고 하신 분이고요. 그리고요. 임희종님. 소개팅녀가 집에 가서 연락한다고 하더니 아직도 연락이 없습니다. 집이 없나 봐요. 믿었어요? 그 얘기를. 집에 가서 연락드릴게요. 네. 했었는데. 집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랬겠죠. 설마. 뉴욕 가는 중이라고 하신 분 있고. 집이 목성이라고. 그냥 믿어주는 게 낫지 않나.
지짐이 진짜 멀다. 자, 9612님, 컴퓨터가 고장나서 포맷을 했어요. 3년 반을 쌓아올린 우리의 추억이 한순간에 사라졌네요. 여자친구가 기억상실증이 걸리면 이런 기분일까요? 네가 잊어도 내가 기억할게. 무슨 얘기죠? 누구랑을 얘기하는? 컴퓨터와의 기억이나요? 컴퓨터라니. 뭐 컴퓨터 그 뭐 얘기 안 하겠습니다. 모든 게 사라진 거죠. 이분은 모든 걸 잃은 겁니다. 정말 집 바꾸리 뭡니까? 자, 아무튼 다음요. 6266님, 너무 질척거리는 생명체가 있습니다. 누워있으면 옆에서 앵앵, 어제는 자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 존재를 결국 집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너무 힘드네요. 잘가, 모기야. 모기가 질척거리는 것도 카운트해야죠. 우리 베텐 비참러 분들은. 근데 마지막에 이 모기야를 조금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했으면 좋았을 텐데. 뭐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대놓고 모기야 이러니까. 아, 뭐야, 자, 그, 지규법 느낌으로. 약간, 첨삭까지 해준 거야, 이제. 이제 좀 못맞다가다, 좀 모자라다 싶으면은 첨삭으로 채워주는 겁니까? 목이 남편 있다고 하신 분 있고. 아, 난 그래서 아직 한 마리 남겨졌다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박민희님, 얼마 전에 길 가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제 주머니에 뭘 넣고 가는 거예요. 순간 당황해서 꺼내보니 교회 홍보 사탕. 그래도 나름 설렜다는. 이런 경우들은 그래도 이득이죠. 전 저번에 그 KTX 타고 가는데 네. 갑자기 누가 쿠키를 놔두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 뭔지 알았는데 뭔지 알았는데 디폴트로 주는 거더라고요. 네. 아니 좋더라고요. 특실 탔네. 네? 특실 탔네. 아, 큰맘 먹고 한번 탔는데 특실에만 주는 건데 그거. 갑자기 어떤 여자분이 뭐 이렇게 쿠키를 딱 놓고 가길래 어? 그랬더니 좋습니다. 자, 아까 사연 잘 보라고. 핸드폰 없어진 거 아니냐고. 아, 사탕 놓고 핸드폰을 가져갔다고? 그럴 리는 없습니다. 다음. 아니, 근데 원래 이 아주머니가 손으로 주거나 이러지 않아요? 웬만하면 아니, 마주치면서 주지 않아? 아, 제가 이제 그 태블릿 PC를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아니. 이분 뭐, 사연. 네. 길을 가는데. 네. 아, 뭐 자기 이렇게 감동이입을 해. 제 얘기한 줄. 아니, 아주머니가 이렇게, 뭐, 교회 오세요, 뭐, 이렇게, 뭐, 믿음 가지세요, 이럴 수 있는데. 아, 보통 그러면은 거절하니까. 네, 아, 피곤하니까, 그냥. 또 그렇게 그, 몰래 주머니에 넣어? 손은 눈보다 빠르다. 사랑의 연금술사. 느낌으로. 하시면 되고. 자, 아, 핸드폰이 사탕으로 바뀌었다고. 네. 믿음의 연금술사라고. 아, 근데 요즘, 근데 저는 이런 건 당해본 적은 없어요. 주머니에다가 넣어주는 거는. 찔러주는 거. 그러니까. 기적의 교환. 제가 예전에 채팅 참여한 여성분이 쿠키 주나요? 메모한다고. 어디 KTX입니까? 그거 준비했습니다. 네. 저는 옛날 스페인 갔을 때 그런 식의 소매치기를 한번 당한 적이 있어요. 어떤? 그러니까 그 여러분도 아실 텐데 닭똥 소매치 아저 새똥 소매치기라고. 그 프랑스 쪽, 아, 저 스페인 쪽에 가면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걸어가면 뒤에서 길에서 새똥과 관련한 그런 약간 물질을 확 뿌려요. 사람들이 뭐지? 막 그러면 갑자기 에스파냐를 막 하는 젊은이 둘이서 와서 끼룩끼룩 와서 똥을 샀다고 막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자기네들 닦아줘요. 터치를 하는군요. 막 닦아준 다음에 잘가 뭐 이렇게 하고 헤어지면 아디오스 하고 딱 헤어지면 없어요. 그거 되게 유명해요. 그 쳐보세요. 네, 그쪽에 새똥 소매치기라고 되게 유명해요. 새똥 소매치기. 네, 그 똥 같은 걸 만든 거지. 뭐 물감이나 아니면 뭐로 만들어서 뿌리는 건 조심하셔야 돼요. 아, 그렇군요. 네, 스몰토크 소재라고. 스페인 관리를 덮고. 애슐리 형이 왜 나옵니까 여기서? 애슐리 형이 그래서 애슐리 형이 사장인가요? 물어보신 분 있고요. 아, 파스들은 안전합니다. 갈 일이 없다. 물어보신 분 있고. 진짜 똥 맞았다는 사람도 있네. 네. 아, 파수들은 가도, 아, 사실 진짜 새똥이다. 아주 새똥이에요. 요즘 닦아줬는데, 없어진 게 없어요. 없어진 게 없어요. 그냥 진짜 새똥이었던 거. 네. 에이치. 네. 그 정도면 장인이라고. 빌드업 보소. 역시 스페인이라고. 빌드업이 죽인다고. 다 티키타카야. 네. 대단하네요, 빌드업. 뒤쪽에서 공격 작업을 그렇게 하다가. 자, 다음은요. 3251님. 요즘 손 안 쓰고 양말 벗는 연습을 합니다. 미래의 아내가 양말 좀 뒤집어 벗지 말랬지.
잔소리 할까봐 예쁘게 안 뒤집어서 잘 벗고 있어요. 사랑받겠죠? 준비가 돼 있는 분이네요.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지극정성인데 좀 만나주세요, 여러분들. 후 아내 사연, 후 잔소리 대처법, 라고 하신 분이 있고, 손 좀 쓰라고, 손 퇴야 한다고, 손 걱정해주는 분들 있고요. 이건 진짜 좋은 습관을 이렇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그렇습니다. 너무 도덕적이다. 아내만 빼고 다 준비됐다고 하신 분 있고. 자, 공기청정기 지난주에서 양말만 벗으면 공기청정기 영향력이 이번 주까지 오는군요. 네. 자, 손은 퇴화하고 발가락은 길어지고 공기청정기는 성능이 점점 좋아지고 어지간한 저희 배텐 비참러들은 혼자 이제 사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공기만 청정해주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청정시켜주는 미래형 사연이었습니다. 공기청정기 진화론. 공기청정기 빤스주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자, 그 공기청정기 스페인째인가요? 빌드업이 좋다고. 다음은요. 자, 시간이 벌써 다 돼서 배구가 듣고 2부에 여러분의 사연 나눠보겠습니다. 아유. 아, 요즘 진짜 그, 공항 가면은 그 기계가 따라다니더라고. 그 얼굴 달린 로봇. 있어, 이렇게 돌아다니는. 삥 와가지고, 이렇게. 개처럼 공기청정기 따라다니는. 감사합니다. 정말 사연 없어. 이건 뭐야?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10,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하는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를 듣고 계십니다. 유영호님의 사연 만나봅니다. 급 추워진 어느 날 롱패딩에 야구 모자를 눌러쓰고 편의점에 갔어요. 혼술하려고 소주에 육포를 사서 계산하고 나오는데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던 한 여자분이 말을 걸더군요. 소주 샀어? 어? 아, 누구지? 사긴 샀는데요? 안주는? 어? 안주도 샀는데. 나무 젓가락은? 하나 챙겨. 하나? 왜 하나만 챙겨? 두 개 챙겨야지. 네? 저 혼자 먹으려고 이거 하나만 챙겼는데? 아, 그러면 저기, 지금 들어가, 하나 더 챙길까? 두 개 챙길까요? 어머, 죄송해요. 제 이름이랑 롱패딩 입은 게 똑같아서 헷갈렸어요. 뭐라고요? 롱패딩이 다, 그게 그거죠. 근데 그거 말 걸어주셔가지고 진짜 감사합니다. 아이고. 핸드폰 게임에 정신 팔린 여자분이 검정색 롱패딩 입은 저랑 자기 일행이랑 헷갈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오랜만에 입을 열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아, 이건 참 공감이 가는 게 요즘 뭐 겨울 되면 다 검정색 롱패딩이잖아요. 네. 클론화가 된다고 하는데. 저도 오늘 사실 이렇게 롱패딩, 물론 색은 좀 다르지만. 왜 이렇게 아저씨 같은 색을 입고 왔어요? 저문이 저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채팅창에 롱패딩 메모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검정색 롱패딩. 아, 이러면 헷갈리는 사건, 사고가 벌어질 수 있다. 라고 하신 분 있고. 아, 가온하시 된다고. 검정색 롱패딩 입으면. 그리고 블루투스 이어폰 때문에 약간 착각하는 경우 좀 있어요. 어떻게? 근데 여자분이 네. 블루투스 이어폰 끼고 하는데 나한테 말 거는 건 줄 알고 에? 그렇지 에?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요즘 많이 하시니까. 그렇죠. 자, 아무튼 작년에 박문성 의원이 롱패딩 터져가지고 11층 라디오국에 그 오리털입니까? 거위털입니까? 풀풀 날리고 난리가 났었어요. 아, 이게 나 진짜 되게 황당했어 그때. 아니 계속 주위에 털들이 쫓아다니는데 이거 무슨 방송국에 뭐 일 있었나? 계속 내 주위에 계속 있는 거야.
아, 뭐예요, 진짜. 그때 테이프 붙여가지고, 네. 가가지고, 저 앞에 있는 세탁소에서 꾸몄어요. 아, 동막골 팝콘 씬 이후 최고라고. 하신 분 있고. 아무튼. 무지만테 아, 털. 아, 진짜. 무지만트라고요, 진짜. 기워서 좀 입고 다니시든가. 슬프게. 그걸 풀풀 날리고. 자, 아무튼. 롱패딩은 필수템이 돼버렸는데요. 따뜻하긴 해요. 예. 따뜻하긴 해요. 우리가 침낭을 입고 다니는 느낌이지만 헷갈리지 마시고 터뜨리지 마시고 네. 자 여러분의 비참한 문자들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850님 1일 청소하는 자취생입니다. 저희 집 진짜 깨끗한데 치킨 배달원도 문 앞에서 치킨만 주고 가더라고요. 자랑하고 싶은데 서운해요. 무섭잖아요. 제가 집에 들어와서 아니요, 됐어요. 계산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보세요. 뒷걸음질치셔서 엘리베이터 문 열어놓고 누른 채로 저기 저 돈 좀 돈만 주세요. 네. 아 공기 이것도 공기청정기가 안에서 돌고 있겠죠. 더 막 돌고. 그렇고. 자 아무튼 이게 그 주변에 아는 행복한 모시오라고 하신 분도 있어요. 깨끗하면 칭찬해 준다고. 다음은요. 김희준님. 내 글은 맨날 무풀이야 라고 글 쓰면 댓글이 많이 달린 데서 똑같이 글 썼는데 무풀이에요. 심지어 조회수도 2밖에 안 나왔어요. 2라는 건 누군가 한 명 읽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본인이 두 번 읽었다는 건가요? 그렇겠다. 아니 근데 이게 2는 아니었을 거예요. 김희준 님이 읽은 게 카운트가 된 거면 이 정도 그 내 글은 맨날 무풀이야. 그리고 뭐 이렇게 확인하는 분이면 지금쯤 한 본인이 34회는 확인했을 텐데 2라는 건 누군가 한 명 본 거예요. 그렇죠. 누굴까? 쿨하게 새로 고침 두 번 해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 저 형 저걸 분석하네. 라고 하신 분 있고 서버상에서 오류가 난 거라고 하신 분 있고 다음은요. 1207님 시청 무릎 구멍에다가 손가락 넣고 긁고 있는데 여자 후배랑 눈 마주쳤어요. 놀라서 손 빼다가 구멍만 커졌어요. 비참해요. 북. 근데 이거 참 이상해. 이렇게 찌청이 입으면 그 한번 이렇게 자꾸 손이 가 손가락이. 네. 전 찌청이 입은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은 안 나는데 이게 피부가 공기에 닿는 게 이제 간지러움을 유발하잖아요. 맞아 맞아. 네, 그래가지고 아마 손이 가. 고개 이렇게 극적적 하고 있는데 굉장히 없어 보입니다. 근데 꼭 그런 거 보면. 여자분들 안 그러는 거야. 남자들은 누가 이렇게 술자리나 밥자리 입고 있으면 요즘 뭐냐고 쭉다 못 찢잖아. 왜 이렇게 찍고 싶은지 보면. 네. 그리고 오늘 안 입고 오셨는데 박문성 의원이 정말 꿋꿋이 10수년째 돌청을 입고 있잖아요. 돌청이 유행이 돌아온대요. 요새. 네. 요새. 와 진짜 잘 버텼어요. 아 최근에 버렸는데. 아 진짜 사이클이 딱 돌아온 시점에서 버렸네. 아, 요즘은 돌청이라고 안 해요? 전문용어를 또 쓰나 보네. 돌청이라고 안 합니까? 우리 그냥 돌청이라고 그랬는데. 뭐지? 아, 돌철 외길인. 아, 스노우진. 몰라요. 저희 그냥 돌청이에요. 그게 뭐지? 아, 얼룩덜룩. 예. 아무튼 돌청 외길인 생으로 살아왔는데 하필 지금 버렸군요. 아쉽고요. 자, 전수아님. 편의점 알바생인데요. 어떤 여성분이 원 플러스 원 제품 사고 하나는 필요 없다고 저 주고 갔어요. 이거 그린라이트인가요? 아, 요거 있어, 이런 거 있어. 있어. 전수환님 준 게 아니라 그냥 반납할 거예요. 예. 아니, 굳이 사실은 두 개 필요 없는데, 하나 샀는데, 이거 원 플러스 원 제품이라고 하나 주시는 거 있잖아. 그렇죠. 축하드리고요. 근데 진짜 부럽다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이건 부럽다. 와! 좋다고 하신 분 있고. 아, 불쌍해 보인 거라고 하신 분도 있고. 아들 둘 낳자고 한 거라고 확대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몰디브로 가라고, 신혼여행은. 자, 짬타이거라고. 편의점 짬타이거. 다음은요. 7741님. 휴대폰 연락처 목록 정리했습니다. 연락 안 하는 사람은 다 지웠더니 부모님, 직장 동료, 거래처만 딱 남았네요. 그래도 23명이면 선방이죠. 이거 월드컵 스쿼드네요. 그러니까요. 야. 딱이네, 딱 23명. 정말 거르고 걸러서. 국가대표 감독이 선정하는 게 23명 아닙니까? 또 의미 부여한다. 와, 인맥 부자라고 하신 분 있고, 기만자라고, 인싸네! 지울 사람이 있어? 라고. 7741님은 국대급 인싸인 걸로. 아, 근데 연말이니까 목록 정리할 때가 됐구나. 저도 한 번씩 정리하는데. 정리를 합니까? 해요. 한 뭐. 몇 명이에요, 지금? 안 세봤는데, 그래도 한 1000명. 모르겠어요. 저 안 세봤어요. 몰라요. 진짜 인싸네요. 근데 이렇게 연말에 지워요.
중간에도 지우고 연락 한 1년 이상 안 하거나 누구지 이런 사람들 다 지워요. 아 역시 천명 배우라고 1000명씩 유지한다 스쿼드를 하시면 있고 관계도 집착 같아서 네. 아 신여사 삭제하는 거 아니냐고 이름 뭐지 신 이런 여자를 하나? 네 하시면 있고 아 자 아 그래서 소혜가 지웠구나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아 근데 큰일 났다. 왜요? 또 얘기했네. 뭘? 신여사가 자꾸 회원님들이 자꾸 얘기한다고 하지 말라고 얘기하라고 그래. 1일 언급 행사 때는 박지성 배텐 때는 신여사님 네 단골이죠. 둘이 목에 살려야죠 그냥. 그러니까요. 자 3227님 일상을 공유할 사람이 없어서 블로그에 일기를 쓰는데 조회수가 0이에요 비공개인가 하고 다시 봤는데 아니네요 슬슬 요즘 누가 블로그 합니까? 네, 땡큐브에다가 그 영상 일기 쓰세요. 그게 더 비참하지. 그런가요? 아 혼자 막 영상 보고 있어요. 근데 이 블로그 시스템이 좀 안 좋네. 본인이 봐도 조회수 카운트를 해주는 게 좋긴 해요. 그죠? 아 근데 이거 안 되나 보다 그러면. 좋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다음은요. 8201님 알바하는데 진상 할아버지 손님이 저한테 막 욕을 했어요. 웃겠지만 혹여나 미래에 제 장인어르신이 될 분인가 싶어서 참았습니다. 칭찬해주세요. 아, 요거는 칭찬은 해드리겠지만 할아버지 이러면 안 되지. 네. 왜 욕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요. 에이, 전 이런 건 좀 나빠요. 후 장인어른이라고 하신 분 있고 아, 그분 산타 할아버지라고 나중에 변신하고 나서 어, 착한 일 해가지고 선물을 준다고 아, 동화적 상상하는 분들이 12월에 슬슬 나타납니다. 아, 12월 25일에 이 솔로분들 뭐라도 좋은 일이 벌어질까 가지고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함정판 거야? 네. 채팅창에 아, 응 아들만 셋. 자. 아, 산신령 같은 느낌. 자, 후꿈이라고 하신 분들. 후쭈꾸미. 후쭈꾸미 사연. 네. 금도끼 줄까? 금도끼 줄까? 다음요. 9501님. 여친한테 차였어요. 저보고 초미세먼지보다 독하대요. 꽤 신박한 비난 같아서 저도 나중에 써먹을까 합니다. 이게 무슨 비난이죠? 미세먼지보다 독하다는 건 위잉 그건가요? 오늘 장르는 위잉인가요? 아니 이렇게 독한 말 이거 이렇게 넌 초미세먼지 같아! 이거 무슨 느낌이지? 너 정말 초소먼지 같아! 내 폐 속으로 너무 침투했다. 뭐 이런 느낌.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심한 얘기를 하나 이렇게 느낀단 말이죠? 보고 싶지 않고 밀려오지 않길 바라고, 뭐 이런 느낌. 신박하긴 하네요. 거슬린다는 뜻. 숨 쉬고 싶지도 않다는 느낌. 네 근처에서 숨 쉬고 싶지도 않아. 그럴 수 있겠구나. 예. 네. 다음은요? 0127님. 아, 그 별스타그램에 왜요? 고등어 같은 놈이라고 한다고? 네, 고등어 구이야 넌. 아, 그렇게? 네. 다음이요. 아이, 정말. 1027님. 그 별스타그램에 스토리라고 있더라고요. 이건 제 스토리를 클릭한 사람의 아이디가 뜬 데서 설레며 올렸는데 아는 형 한 명 읽고 아무도 안 보네요. 나름 팔로워가 33명인데 비참합니다. 이게 장단점이 있죠. 스토리라고 그 하루 정도 지나면 사라지는. 아 그래요? 저는 이거 몰라요. 몰라요? 저 이런 거 아니에요. 참 이런 거 몰라. SNS는 참 열정적으로 하는데 신기능은 잘 몰라요. 나중에 알아요. 그런 게 있어? 나는 핸드폰도 뭔 기능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그냥 통화하고 문자 보내면 되지. 예. 네. 아무튼 이게 눌러가지고 좀 이따 사라지는 게 오히려 매력인데 그래가지고 이걸 하는 분들인데 장점은 그걸 본 사람들이 뜨고 네, 목록이 떠요. 단점은 안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냥 그러네. 저 사람 사라진 거니까 관심이 없어 안 눌러 이래버리면 슬픕니다. 아 채팅창에 이오프님이 형 스토리 좀 해야 SNS 광고 들어온다고. 이거 돈 돼요. 아 진짜? 오늘 밤부터 합니다 제가. 아, 돈 되는 것은 합니다. 그럼요. 제 적응력이 엄청나죠. 그래요. 자, 정우주님, 백화점 구경하는데 어떤 분이 시향 해보시겠어요? 라며 핸드크림을 제 손에 짜주셨어요. 말도 걸어주시고, 핸드크림도 짜주시고, 한 시간 거리지만 내일 또 가려고요. 아, 그 시향한다고 하구나.
뭐 향수 같은 걸 이렇게 뿌려주는 경우가 있죠. 지나가다가. 이게 그러니까 그 향수 코너 같은 거 할 때 은근히 이렇게 여러 명 중에 나만 딱 골라가지고 시향해보시겠어요?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은 왠지 선택받은 느낌. 아 이것도 그건가? 윙 냄새 난다는 거라고. 테티스랑의 입에 향수 좀 이라고 하신 분 있고 입 벌려보세요. 아, 냄새 나시네요 이라고 하신 거라고 있고요. 자, 저기 메모장에 닫혀서 꿀팁이 너무 많습니다 라고 하나라도 좀 시행을 해보시고 네? 다음은요. 이경윤님. 제 친구가 남자인데 머리가 귀밑까지 오는 단발입니다. 같이 찍은 셀카에 친구 얼굴을 스티커로 가려놓으니 그럴듯하네요. 투사로 하면 다들 여친 생긴 줄 알겠죠? 그럼 그냥 합성을 하세요. 어디서. 이것도 메모를 하긴 해야겠네요. 그죠? 꿀팁으로. 여러분 연말 꿀팁. 네. 자, 부럽다고 하신 분 있고 최양락 친구들 모아보자라고 하신 분도 있고 괜찮네요. 이형서님. 여후배랑 단둘이 외근 가는데 너무 할 일이 없어서 쿵쿵 따 했어요. 여후배가 의외의 실력자라서 1승 9패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안 져주네. 네. 절대 안 져주는 거죠. 안 져주네. 네. 이기면은 잘못하면 네. 졌다가는 뭔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내 손 들어줘! 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안 져줘. 여자 후배가 죽을 힘을 다해서 이긴 겁니다. 1승 9패. 악착같이. 예. 너한테는 안 져. 자, 이거 그린라이트는 절대 아니고 네. 썸인 줄 알았는데 쌈이라고. 필사즉생. 사즉필생. 저도 이래서 저기 지성파크 레인저스에 졌어요. 못 자고 했는데. 아, 그렇군요. 쿵쿵 따 혼자 하는 거 아니었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습니다. 아. 쿵쿵 따 혼자 어떻게 하죠? 뿔. 다들 알아 근데. 예. 크크크 하면서. 다음은요? 3200님, 전 연애를 글로 배우지 않았습니다. 브이로그로 배웠어요. 글보단 영상으로 배운 게 낫지 않나요? 나름 구독도 끊으며 이별도 느껴봤는데 인정? 뭔 얘기죠? 브이로그가 뭡니까? 영상 뭐 이렇게 채팅 뭐 이런 거잖아요. 아, 보는 거, 영상 보는 앱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인강이라고 하신 분 있고요. 자... 고석현님, 위아래 정장으로 빼입고 회사 갔더니 사람들이 소개팅하냐며 반기더라고요. 뭔가 있는 척 웃다 왔어요. 시사실 끝나고 장례식장 가는데 고인이 되신 분께 죄송합니다. 네, 저희도 죄송합니다. 편히 쉬시고 토크를 할 수가 없는 문자입니다. 다음요. 1285님. 출근하는데 뒤에 관심 있는 여성분이 보여서 계단 두 개씩 올라왔어요. 멋있었겠죠? 아, 이거? 뭔지 알아, 뭔지 알아. 흩자, 흩자, 흩자. 실룩실룩. 예. 매력 발산을 뒤로 한 거죠. 아, 무섭다고 하신 분 있고. 아, 그것은 큰 쭈꾸미라고. 대형 쭈꾸미. 아, 이게 근데, 그러면 빨리, 가버린 거잖아요. 초딩들이 기분 좋을 때. 우리 왜 그래? 다들. 초등학생들이 기분 좋을 때는 거고. 아, 동물들한테도 안 먹히겠다라고 하신 분 있고요. 네. 자, 이건 거의 낙지급이라고. 참 힘들어. 자, 아무튼, 뒤에 있는 분들한테 멋있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보통 보조를 맞춰가면서 스몰 토크를 한다거나 좀 그래야 되는데, 그냥 먼저 줄행랑을 쳐버린 수준이잖아요. 쭉지법으로. 다음은요? 2025님 술집에서 실수로 여성분 핸드폰에 맥주 쏟았는데 방수라 괜찮다며 황급히 떠나셨어요. 제가 빚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라 아직도 생각나네요. 야, 이거 방수여서 진짜 다행이네요. 방수 아니어가지고 핸드폰 뭐 고장나거나 꺼지기라도 했으면 엮이는 거잖아요. 아, 여성분 정말 선견지명 대단합니다. 황급히 떠났다는데. 네. 아, 괜찮아, 괜찮아요. 방수요, 방수요. 괜찮아, 괜찮아. 고장 안 납니다. 아니, 맥주, 끈적이, 끈적, 괜찮아, 괜찮아요. 집에 가는데, 네. 네. 아, 나 빚지고는 못 사는데 어떡하지? 아, 아까 그 계단 두 개, 축지법이 아니라 쭉지법이라고. 쭈꾸미에 두 가지고. 저딩창에, 이야, 이걸 피해? 디펜딩 챔피언급이라고. 메이웨더급. 탈압박 최고라고.
와, 진짜. 이거 이제 쉽지 않잖아요. 보통 맥주를 핸드폰에 쏟거나 이건 엄청난 치명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물하고는 다르지. 그러면 일단 그래서 주변이 다 이거 어떻게 처리하지 하고 시선이 쏠리잖아요. 뭐 그러면서 나중에 괜찮다고 갈 수는 있지만 쏟자마자 예. 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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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방수입니다, 방수. 네. 네. 바로 AT 필드를 펼친 겁니다. 네. 이것이 바로 우주 방어라고. 네. 아 손절 메이웨더. 술 마셔도 안 흔들리는 판단력. 네. 손 대지 마! 초롱성. 대단합니다. 이 버스 두 대 세워놓은 수준, 안티풋볼. 네. 네. 자, 근데 요즘 그 방수폰들이 좀 있긴 한데, 방수였겠지, 진짜? 몰라요. 그렇게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 폰테나치오. 폰테나치오. 황지성님. 지하철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남자와 제 사이엔 두 자리가 남아 있었고 문이 열리자 들어온 그녀는 제 옆이 아닌 다른 남자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심지어 제가 끝자리였는데 비참합니다. 선택받은 거죠, 그죠? 황지성님과 어떤 남자 그 사이에 이제 딱 두 자리가 있을 때 이게 가운데 앉으면 좀 그렇잖아요. 누군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한쪽을 선택해야 되는데 아 졌다. 그거 진짜 짜증난다고. 아. 이거 은근히 나 좀 생각해봤더니 그런 게 있네. 솔직히 그죠? 왜? 내가 죄보다 뭐? 아 밀당한 거라고 그냥. 네. 내가 바로 옆에 앉을 순 없으니까. 그래 이거 있어 있어 있어. 괜히 그리고 옷 냄새도 맡아. 어 냄새. 위. 아 내가 딸리진 않잖아. 냄새인가? 자, 쭈꾸미와 오징어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섰던 여성분이라고. 내가 쟤보다 뭐가 모자라? 이런. 있다니까, 있다니까. 네. 너무 잘생겨서 부담스러워서 밀당한 걸 수도 있다. 그래, 그렇게 이런 식으로 하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문자 선정을 하죠. 아, 그래. 오늘은 좀, 아, 힘들다. 지난주보다는 괜찮았어요. 그죠? 그러니까요. 네. 이야, 너무 많은데. 좀 코 좀 그만. 아, 그래요? 비비적거리면서 올라주겠어요? 아, 아까 그 핸드폰 부폰 사연으로 갈까요? 예. 아유, 좋죠. 부폰. 예. 예, 핸드폰이 아니라 이것은 부폰이다. 방수야! 예. 방수라고 하셨던 그분 하나 드리고. 전 뭐 계단 두 계단씩 올라가셨던 분 같고. 쭉지법 쓰신 분. 그래요. 자, 아, 문어워크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문어워크가 아니라. 핸 부폰. 그리고 문워크. 두 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죠. 네. 자, 황문성 해설위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허벅지임을 자랑하려고 빨리 올라간 거죠? 자랑할 것도 없다. 잘 들어주겠습니다. 네. 12월 5일 수요일 배성재 10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어반자카파의 코끝의 겨울로 마치겠습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웃음> 여기 볼펜 묻었어. 우리 펜이 오빠가? 오빠가 펜. 아니 오빠가 붙였어? 어 내가. 모자위 한번 써보면 되겠네, 모자위에. 응? 그죠, 힙하잖아, 모자위. 그래, 모자위에 쓰고. 얹어봐, 얹어봐, 얹어봐. 맞아, 맞아. 아, 누르면 올라오는 거 딱 한 번만 해보자. 맞아, 그 신기해, 오빠 누르면 올라오는 거. 어, 해봐. 이 공기 들어가. 신기하네. 네, 그쵸. 또 어떻게 되는 거야? 위원님 한번 써주실래? 좀 머리 망가지네. 오빠. 오빠 뒤돌아봐봐요. 어? 뒤돌아. 왜 좀 욕한 거니? 아니, 된 거 된 거. 아니, 뒤집어 입은 거 아니야? 아, 알았어.
하나, 둘, 셋. 나 살 빠져 보이겠다. 그래요? 뭐. 저 잠깐, 우리 이 부분 찍어야 돼가지고. 머리에 좀 얹어줄게. 있어봐. 아니, 이거 살짝만 이렇게 응, 얹으시면 그냥 얹지. 어차피 될 거야. 그래, 인싸템이야. 어이, 러시아. 잘 이거, 밤토끼. 이거 누르시면 돼. 잠깐만요. 동영상으로. 아, 봄매라고 다섯 개. 안녕하세요. 중심자격이라고. 여기 보관 좀 해주세요.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하나, 하나, 둘. 안녕하세요. 중심 폭격. 중심 폭격. 아이, 마지막 거 됐다. 귀엽네.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갈게요. 자, 여러분 생방 많이 봐주시고요. 한번 먹어보자. 뭐? 아, 내가 먹었어. 와, 이거 다 먹었어? 아니. 아니, 이거 맛있더라고. 아, 선물해. 다 똑같은 건데. 어? 저기. 어, 일본 어디 갔다 왔니? 아니, 홋카이도. 홋카이도? 네. 프로? 아니요. 네. 하코다테라고. 하코다테? 네, 아세요? 어, 나 저번에 갈라 그러다 말았어. 아, 진짜요? 야경 봤어? 아, 야경 못 보고 그냥 놀다 왔어요. 오빠, 친오빠가 거기 살아가지고. 친오빠가 거기 사셔? 네. 컵이네. 네, 귀여워요. 오! 오! 귀엽다. 진짜 귀엽다. 발바닥도 있어. 발가락이 있네. 고양이 발. 아니, 비행기 타고 오는데, 그, 티켓팅 하는데, 옆자리에 고양이를 갖고 타신 분이 있대. 그래가지고, 자리를 옮겨주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 난 괜찮다. 난 동물을 좋아한다. 그래서 두근두근 하면서, 갔는데, 이 가방에다 넣어놨더라고. 그래서 안 보여. 응. 외국 사람이었. 어? 보지도 못했어요? 내릴 때 잠깐 봤어. 얼굴 이렇게 그 안에다가 아예 넣어. 그래서 고양이로 인한 불편함은 하나도 없었어. 근데 그 사람이 코를 골아가지고 불편했어. 그 사람이 계속 아, 아무튼 싹 안 익었고요. 고마워. 오빠도 고마워. 잘 씻으세요. 고맙다. 훈훈하네. 귀엽다. 고양이는 확실히 그 완전 그 애완용 그 페르시아 고양이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고양이 같이 삭은 아니었던 것 같고. 삭 너무. 뭐, 빨리 끌까요? 응. 네. 그, 생방 때 말, 그거 말해요? 이걸로 오늘 맥주 거? 먹어야겠다. 아, 진짜요? 그, 생방 때 오시는 거 말해요, 지금. 어? 뭘? 물어봐야지. 아, 뭘? 맞아, 맞아. 귀엽죠? 바닥에도. 역시 일본이 이렇게 아기자기한 걸 많이 잘 만들어. 맞아. 아이고. 뭘로 끌게요.